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요즘 와서 기술 창업이나 이런 뭐 아무리 어려운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해내고 창조해내는 거 하는 것이 그런 집안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 아니다 보니까 책임질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요즘 우리가 그 교육 환경을 보면, 제가 우리 직원을 보고 교육 환경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된 창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끄집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기술이 있든 없든, 지식 재산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지식 재산이라는 게 값어치하고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그 지식을 살수 있는 나라의 국민들 그리고 그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나라 정도로 봤을 때한 50개국에 만명 정도는 이걸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다볼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50개국에 만명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보고 너무 부러워했어요. 사실은 어려운 기술도 아니었고 단지 병에만 담았을 뿐인데 우리는 지금 그 브랜드를 어디 가서도 항상 믿고 있고 맛도 항상 일정할 라고 생각하고 단순하면서도 완벽하고 그런 브랜드에 대한 그런 지식 재산 그게 제일 부럽고 전 지금도 그게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가 주로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뭐 특허를 내려고 따로 노력한 적도 없고, 인위적으로 특허를 더 넣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는데, 항상 업무 중에 취득된 어떤 특별한 기술들을 우리가 또 사업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허를 넣었고, 요즘에는 특허를 잘안 넣는 편이에요. 특허를 넣다 보니까 이 분야에 아는 사람들이 또 특허를 카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허를 안 넣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새로운 안테나 분야를 저희 회사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존에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국방 기술에 가까운 그런 안테나 기술보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안테나 기술을 저희 최근에 특허를 넣었는데 정말 심플해요. 근데 제가 여태 20년 사업하는 동안 그 특허가 제일 마음에 들고 그 세계는 우리가 최초로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와 관련된 특허를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어려운 기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벤처협회 회장이다 보니까 많은 회사를 만나는데 저는 뭐 굳이 이 회사의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회사 기술들은 빨리 알려지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트윈이라는 이동 로봇을 하는 회사의 기술을 좀 집중 조명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카이스트 후배이기도 하지만 이제 카이스트에서 로봇 축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남들이 갖지 않은 그런 지식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식 재산이 꼭 피우려면은 여러 여건들이 서로 협력이 돼야 되고 홍보도 돼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하고 협력이 이루어져 나야 되는데 대전이라는 데서 또 제한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그 기술이 사장될까 봐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로봇으로 지금 사업하는 게 기껏해봐야 뭐 청소기나 그리고 물류 움직이는 거 장난감 레벨의 그런 쪽만 사업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소개해서 세계 유수한 기업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윈도우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핵심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식에 대한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은 항상 지식이 높아야 하고 적게 배운 사람은 지식이 낮아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존중해주고 그 값어치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단정되어질 수는 없어요. 진정한 고객이 나타났을 때그 값어치는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떤 고난이 있거나 기회가 있었던 사람한테 독식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많이 알려지는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이 있으면 웹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세계는 지금은 뭐 생산 기술만 가지고는 큰 돈을 벌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 융합해야 되고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때 남의 기술을 인정해 줄수 있는 철학적 바탕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 가는데 또 빠른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재산이란 말에 대해서 참 말하는 게 부끄러워하는데요. 남는 게 그게 없었다면 우리 회사가 없었죠. 사실은 우리 회사가 창업해서 지금까지 기술료로 받은 비용만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건물하고 땅값이 100억이 안 되더라고요. 고생은 했는데 그래도 그게 있었으니까 20년 동안 제가 회사 문을 안 닫고 살아왔지 않은가. 그리고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창업하고 최초로 매출 제로인 걸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 재산에 의해서 들어온 돈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 삶을 이어준 내 우리 회사를 이어준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박수를 치고 싶어요. 사실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위성 안테나를 하면서 그 외로운 길을 참 어렵게 헤쳐왔는데 시작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남들이 들으는 그거 해서 뭐해 하고 이런 소리도 많이 들을 거고 황당한 소리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겨내고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웹뉴스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웹뉴스의 핵심은 물론 지식이 재산이 되는 그걸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사고가 열려야 된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토픽들을 담아야 되겠고. 그리고 다양한 세대들의 다양한 철학들 이런 부분들을 꿰뚫어 볼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채널들이 닫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웹뉴스에서 다룰 수 있어? 이런 것도 지식재산하고 관련이 있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합니다.